your channel TV go. 그 말이 저는 기억이 나요. 그만해라. 다 죽는다. 라는 말 한동훈 후보가 했단 말입니다. 제가 말한 포인트일 거예요. 여기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, 전대 개입이 밝혀지고 야당에서 이걸 물고 늘어지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. 그다음에 저는 김건희 여사 왜 그래요? 남편 놔두고 왜 한동훈 그 후보한테 허락을 맡아요? 아니 그럼 저는 상식적으로 국정 최고의 책임자는 대통령 아닙니까? 본인의 남편하고 상의해서 그건 결정하면 될 문제를 왜 한동훈 후보한테 허락 맡고 저 사과할까요 말까요? 허락해 주세요. 이런 느낌이거든요.